잠깐만요. 아, 이분이 바로, 예, 여기 오세요. 서울의 소리 편집부장, 예, 김병삼 부장입니다. 그런데 아주 전설의 락커라고 불리기도 했죠. 과거에, 그, 이름이 뭡니까? 아, 예. 아, 제로지 보컬 김병삼. 아, 우리 에코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에코 좀 죽여. 예, 제로지. 제로지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촛불 시민들은 이름 잘 모르죠. 근데 지금 먼저 댓글에 전설의 뭐 레전드 김병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애꿎 죽이세요. 예, 여러분 서울의 소리는 이렇게 예, 투쟁력이 강한 사람 아니면 겁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김병삼 예, 편집부장 예, 락커 김성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예, 자기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서울의 소리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김병삼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서울의 소리 대부분의 영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서울의 소리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예, 힘이 나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를 하나.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